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몸이 찬 체질인지 아니면 더운 체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몸은 어떤 체질일까? 찬 체질, 더운 체질을 구별하는 것도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몸이 찬 체질은 보통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며 소화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더운 체질은 더위를 싫어하고 땀을 잘 흘리며 식욕이 왕성한 편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추위와 더위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확인합니다. 추위를 좋아하면 더운 체질일 가능성이 있고 더위를 더 좋아하면 찬 체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겨울, 여름 중 어느 계절을 좋아하는지인데요. 겨울을 좋아하면 더운 체질, 여름을 더 좋아하면 찬 체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추위를 싫어하는데 겨울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다음 사항을 더 물어봐야 합니다. 한두 가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에는 겨울이 싫었는데 지금은 여름이 싫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찬물 아니면 더운 물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데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통 더운 물을 좋아하고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은 찬물을 좋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찬물을 좋아하고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운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습관에 의한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 물을 마실 때 마시는 양을 물어보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물을 좋아하는데 한번 마실 때 한두 모금만 조금 마시는 경우가 있고 더운 물이나 상온의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마실 때 한두 컵을 다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와 마시는 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한다고 하여 억지로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물을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찬 사람은 당연히 수분 대사가 활발하지 못해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일부러 장기간 물을 마시면 몸 안에 물이 쌓여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물 대신 커피나 차,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도 전체량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땀을 잘 흘리는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몸이 더운 체질은 대체로 땀을 잘 흘리고 몸이 찬 체질은 보통 땀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몸이 찬 체질도 손발에서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몸 안에 남은 수분을 내보내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잠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지 아닌지 물어봅니다. 특히 발을 덮고 자는지 물어봐야 하는데요. 몸이 찬 사람은 손발이 찬 경우가 많고 특히 발이 차서 양말을 신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확실히 몸이 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소변 상태입니다. 몸이 차면 소변을 자주 보고 대변도 묽은 편이거나 설사를 자주 합니다. 몸이 더우면 소변도 적게 보고 색이 진하며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체 한열을 구별하는데도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한과 열은 양쪽 끝에 이렇게 존재하는 상대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기 중간쯤에 있는 경우에는 한열이 비슷하게 표현되어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건강한 상태이므로 굳이 한열에 치우친 음식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음식 습관 혹은 병을 오래 앓은 경우는 한열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운 날씨를 좋아하고 여름을 더 좋아하며 물은 찬물을 한 번에 마실 때 반컵 이상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안 덮고 잠을 자며 소변은 자주 안 보고 대변은 묽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원래 찬 체질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더운 체질의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씨와 여름을 더 좋아하고
대변이 묽은 것은 찬 체질의 경향을 보이는데 또 찬물을 많이 마시며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므로 현재는 몸이 더운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8가지 질문에서 A항 쪽에 답이 많으면 찬 체질일 가능성이 높고 B항 쪽에 답이 많으면 더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몸 체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나에게 어떤 성질의 음식이 잘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계절과 음식 섭취에 따라서 체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내 몸의 체질을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